이렇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TV입니다. 예초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초기용 보호면과 보호치마, 무릎 보호대까지 합쳐서 3만원이 하지 않는 가성비는 매우 좋으나 성능까지 좋은 보호세트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왜 3만원이 하지 않느냐? 제스트니까요.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보호면입니다. 저는 한 가지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앞쪽에 보호망이 커요. 이렇게 되면 잘 보이거든요. 이 제품이 국내 유일 KCS 인증 제품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호면에다가 산업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해요. 특징은 잘 모르겠고요. 보호면이 길다, 뭔가 잘 보호될 것 같고 앞이 잘 보인다, 요 정도로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중요한 점은 이 제품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는 무릎 보호대입니다. 가볍습니다. 한번 써보게 되면 괜찮네. 제가 무릎 보호대는 항상 끼거든요. 돌 맞을 때마다, 돌을 맞을까봐 항상 끼는데 일단 가볍고 편합니다. 이것도 가벼운 게 장점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입고 빼기가 편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이 활용 점정입니다. 진짜 편해요. 우리가 예초기 할 때 보호치마라 그러죠. 뭐 앞치마, 보호치마라고 부르는데 잘 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번거롭고 더워요. 입을 때도 이렇게 뒤도 막 끈매야 되고 해서 번거롭고, 입고 나면 와 가슴이랑 땀 범벅이 되죠. 근데 이 제품은 그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인데요. 그렇죠. 앞쪽을 모두 망으로 감싸놨어요. 뭐 그렇다고 내구석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알루미늄 망으로 튼튼하게 이물질 같은 건 잘 막아주는데 신축성이 꽤 있고요. 망이 이렇게 사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갑옷처럼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고, 입을 때가 압권입니다. 어떻게 입느냐? 이렇게요. 이렇게요.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뒷부분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서 거의 완전히 감싸지는 구조로, 내가 이렇게 맸을 때 거의 감싸지죠. 제가 허리 사이즈가 32에서 34 사이거든요. 거의 완전히 감싸지는, 배가 조금 나오신 분들도 충분히 착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처질 수가 있겠죠. 그때는 안에 있는 끈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목에다가 걸어주고, 끈이 길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조아주시면 내 몸에 맞게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치마 입을 때 불편한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핸드폰이나 넣으려면 이렇게 주섬주섬 넣어야 돼, 주머니로. 그래서 얘는 앞쪽에다가 포켓을 만들어놨어요. 되게 널널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제 핸드폰이 아이폰 14 프로 맥스입니다. 가장 큰 핸드폰이죠. 널널하게 들어가요. 널널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놓고 작업을 하면 진짜 편해요. 이 허리 부분 너무 편합니다. 벗을 때는 획! 획! 이렇게! 입을 때는 촥! 촥! 짜란! 요렇게 입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길이가 널널하죠. 근데 제가 무슨 걱정을 했냐면은, 혹시나 키가 작으신 분들은 앞치마가 끌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키가 160이 안 되시는 여성분도 아래쪽을 봐도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감싸면서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입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지금은 신발을 이렇게 신고 있지만 안전화를 신거나 예초기 관련 신발을 신게 되면은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도 있으나 덥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3만원도 하지 않고요. 저는 이 앞치마가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아래쪽은 또 우리가 이물질이 많이 튈 수가 있으니까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잘 만들었어요. 저는 2만원 넘을 줄 알았는데 이게 만원이 조금 넘거든요. 알아보셔도 괜찮으실 만한 제품 같습니다. 오늘은 제스트에서 출시한
예초기 보호구 세트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총 3세트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을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철무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승 어떻게 했냐 이거? 오 편해.